자,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있고 두 분의 알파 베타를 할때 알파 콤마 베타와 베타 콤마 알파와 1 콤마 5를 지나는 X축의 수직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. 자,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란다. 얘를 어떻게 풀까? 포물선이니까 Y는 AX제곱 BX 플러스 C로 놓고 집어넣는다. 이건 너무나 좀 겁나는 문제인 것 같은데. 어째? 얘는 많이 겁나요. 이렇게 풀고 싶지가 않아. 겁난다고.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? 세 점, 얘를 지난대요. 그러면, 자, 일단, 어떤 포물선이 있는데, 얘가 y는 x의 대칭인 꼴 아닌가? 나 모릅니다. 이렇게 놓고. 여기가 알파, 콤마, 베타고. 여기가 베타, 콤마, 알파. 지나고, 1, 5를 지나는 이 이차함수를 구하래요. 자, 구하라 하는데, 어떻게 구하는지. 참, 난감하잖아. 근데,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.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뭔데? 자, 보면은 이 직선이 얘가 알파 콤마 베타고 베타 콤마 알파니까 얘는 뭐야? y는 x란 직선의 대칭일 거잖아. 맞아요? 그러므로 얘 기울기 y는 x면 얘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x일 거잖아.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. 즉,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겠고, 마이너스 x,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? 5니까요? 더하기 5.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다?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예요. 따라서, 이 함수를 y는 fx라 두면, 요 fx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뺀 거에 근이 뭐냐? 알파 베타일 거잖아. 그러므로 얘는 x 빼기 알파, x 빼기 베타에 k배할 거고. 그런데 이게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그 식은 이 식과 항등식으로 같죠.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하면 k에 x제곱 빼기 5x 플러스 5. 따라서 fx는 k의 x제곱 빼기 5x 플러스 5 빼기 x 더하기 5가 되지. 근데 얘가 우리 안쓴게 1,5를 지난다는 걸 썼으니까 1,5로 5는 1 넣으면은 k. 1 넣으면 빼기 더하기 4네요. k는 얼마? 1. 그러므로 fx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10. 이렇게 나오네요. 자, 나는 어떻게 시작을 했다고?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요. 알파 콤마 베타와 베타 콤마 알파를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더라. 왜? 얘와 얘가 xy 바꿨으니까 y는 x의 대칭이니까. 그러므로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놓고 두 근의 합은 주어져 있고 이렇게 직선 뺀거 작성하고 L콤마로 대입했습니다. 됐나? 이렇게 푸는 게 나는 최선인 것 같은 마음이 드네.